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반가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표지가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군인 수첩이에요. 우리는 이게 군대 친구들, 선후배들끼리 아직도 만나고 있는데 30년 넘게 아직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거 안 변했나? 요즘은 변했나 안 변했나 모르겠네. 다음에 보니까 국민교육헌장이 있고, 국민교육헌장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교육헌장이 있고, 그 다음 장이 군인의 길이 있는데 나는 이 군인의 길을 못 외웠어요. 군인의 길을 꼭 외워야 되는 거잖아. 점호 때마다 깨졌는데, 군인의 길은 그냥 비포장도로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전문이라는 게 있고, 나는 영광스런 대한민국 군인이다. 하나, 나는,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조국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에 있다. 불굴의 투지와 전기를 닦는다. 전기가 뭐야? 무슨 전기를 닦는다는 거지? 하나, 나의 길은 통일이 있다. 기필코 공산적을 붙여부순다. 좀, 이제도 요즘 들으니까 촌스럽네. 하나, 나의 길은 군율에 있다. 근데 여기 점이 왜 찍혔지? 군율에 있다. 엄숙히 예절과 책임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단결에 있다. 지휘관을 핵심으로 생사를 같이 한다. 멸공 통일의 초석이 되자. 멸공. 다음에는 전투수칙이네. 전투수칙. 이것도 꼭 외워야 된다고 내가 동그라미를 두개 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나의 임무는 북괴군 경멸에 있다. 요즘은 이렇게 표현 안할 거야. 나는 초전에 적을 박살냈겠다. 초전 박살. 나는 공격전에 선봉이 되겠다. 군인은, 먼저 가면 안 되잖아. 그냥 중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늘 중간만 해야 되는 거잖아. 나는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겠다. 나는 야간전투의 승리자가, 왜 야간전투에, 뭐 주간전투에는 승리자가 되면 안 되나? 나는 단한 발의 탄약도 아끼겠다. 멸공투쟁의 3대지표. 나는 왜 북괴와 싸우는가? 이런 것도 있었나? 군인 복무교율? 군인의 이념, 국군의 이념, 국군의 사명, 군인 정신. 이런 것 기억이 안 나는데. 필수적인 요소미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뭐 말인지 모르겠어. 군기 뭐 이런 것 모르겠고 뭐 사기 단결 복무 책무 뭐 별거 다 있네.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이며 장교는 군대의 기관이다. 준사관, 준위를 얘기하는 거겠지. 요즘은 부사관이라 하는데, 우리 때는 하사관이었어요. 병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랑과 보람을 가지고 항상 군인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특히 명령에 복종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심신을 단련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즐거이 몸과 마음을 바침을 지상의 명예로 삼아야 한다. 내무생활, 요즘은 내무반이라 하나? 생활관이라 하지, 요즘은. 옛날에는 내무반이라 그랬는데. 화기애애한 가운데 뜨거운 전우애로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기풍을 길러야 한다. 내무생활의 목적? 뭐 목적이 있어 잠자는 거지. 각종 목적 및 수칙, 부동자세의 목적? 뭐 이런 것도 있나? 그냥 하는 건지 알아도 차려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이다. 고로 내로는 안으로는 군인 정신이 충실하고 외로는 항상 엄숙 단정하여야 한다. 불침번의 임무. 불침부는 당직 사관의 지시를 받아 내무반 내의 출입자를 감시하며
화재 및 도난의 예방과 위생 관찰을 임무로 한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전무의 목적. 경례의 목적. 뭐, 별게 다 있네. 이런 거 옛날에 다 읽었을 텐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명령이야, 뭐. 내무검사? 당직 근무의 의의, 안전의 의의, 뭐, 별의별 게다 있네. 군인의 일상행동. 법과 질서 및 공중도덕을 지키고 협동심과 뭐, 어쩌고저쩌고. 금전대차나 일체의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보초 일반 수칙. 나는 보초를 많이 안 써봐가지고 이게 이런 건잘 몰라. 뭐야? 정위치를 떠나지 못하며 앉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보초는 위병 설치 지휘관 및 근무상의 상관을 명령만 받아 근무하며. 이런 건잘 모르겠네. 이런 것도 있었구나. 보안수칙. 보안수칙이야, 뭐. 아, 넘어가 봅시다. 각종 신고 요령. 입대. 나는, 이거. 선서지. 이건 입대 선서니까 이게 단체로 했을 것 같아. 기억은 없는데. 단체로 했을 것 같고. 이것도, 임관 이것도 선서인데, 이건 뭐 장교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역신고. 전역신고는 했어요. 전역신고 했던 기억은 있는데. 우리는 부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남의 부대에 가가지고 신고했는데, 받아, 읍니다네, 읍니다, 이때. 읍니다예. 우리 때 읍니다였나? 진급 신고는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전출입 신고, 전출은 갈 기회가 없었으니까 전입 신고는 했는데, 방공대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이랬던 것 같은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네. 맨날 운행 다니느라고 이런 거안 했어. 당직 교대생, 이거는 당직 사관들이 하는 거고, 당직 하사는 없는가 본데? 파견 신고. 파견 신고도 나는 파견 신고도 하고 갔나, 안 하고 갔나 모르겠네. 파견은 가봤는데. 사문 오게. 뭐, 이런 거 생각이 안 나.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군진수칙. 군진수칙.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전에는 알았을지도 모르지. 근데 여하튼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없어. 뭐야,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어 신문을 받게 되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군과 우방의 불리한 성명, 기타 여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건 훈련소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아. 병사의 신조? 경례를 잘하는. 좋은 인상을 받는 병사가 되겠다. 경례를 잘하는 병사가 되겠다. 절대 복종,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복명복창을 습성화하는 병사가 되겠다. 이런 것도 있네. 체력을 단련하여. 야전 수칙. 철모는 절대 벗지 말고 특근을 매라. 소총은 몸에 떼지 말고 꼭 휴대하고 있어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그 뭐야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외국 가고 외국 가는 뭐 이제부터는 군간가 본데 나 이런 거 있는지 몰랐네. 영광된 조국 앞에 자랑스런 우리 용사 나라 위한 보람에 의기도 드높다. 그냥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노래 생각나요? 난 전혀 생각 안 나는데. 육군가 백두산 전기 뿌던 삼천리강산. 나 이거 몰라. 이 노래 몰라요. 여기다가 이렇게 고쳐놓은 거 보면, 가사도 고쳐놓은 거 보면, 배우긴 배웠나 본데. 전혀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백두산 푸른 전기,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 높은 기상.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 이거는 생각난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조국.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해랴? 남북으로 끊어진 결의 핏줄. 이 땅과 이 바다. 그다음에 뭐지? 생각 안 나. 맞는가 모르겠는데. 후렴도 있네. 후렴은 생각 안 나네. 멸공의 횃불. 이거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그 다음에 후렴인데 후렴이 가사가 뭐지? 다다라라라라라 후렴 빨리 내려가. 아,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맞는 것 같은데. 향토방위의 노래 이건 내가 모르겠고. 인정 못해다. 우리 결의 빛나는데 내강 토지 기세. 모르겠고 보병의 노래 이것도 잘 모르겠어. 난 보병이 아니라서. 이런 노래는 기억이 안 나요. 조국이 있다. 청춘에 끓는 피. 모르겠는데. 생각 안 나. 진짜 사나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런 거고. 이건 뭐 원체 유명한 거니까. 기억나고. 용사의 다짐. 남아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 충성을 다하리라 다짐했노라. 눈보라 몰아치는 잠옷 속에서 한 목숨 바칠 것을 다짐했노라. 전우여 재문 승리만이. 아닌데. 후렴은 모르겠다. 이건 기억나. 피와 땀이 스며 있는 이 고지 전황선에 쏟아지는 별빛은 어머님의 고운 눈길. 전우여 이 몸바쳐 통일이 된다면 사나이 한 목숨
무엇이 도려오랴 뭐 이런가 맞는가 모르겠네. 대충 맞아. 전술을 간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런 거고. 생각나고. 젊은 목숨 저어간 그때.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 멋있는 사나이, 멋진 사나이는 팔도 사나이 아니었나? 정오 때마다 저건 부르는 것 같고. 용광이 저거. 이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생각이 안 나. 선진조국. 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것도 생각 안 나네. 생각 안 나는 게 많네.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모르겠고. 아, 이거는 생각난다. 전우야, 전우야, 사랑하는 전우야, 얼굴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마음은 하나,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군번은 다르지만, 갈 길은 하나. 그것은 조국, 그것은 교래. 요즘 뭐 낙서가 되어 있는데 전선의 초병이라고 되어 있네.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모르겠고. 에? 모르겠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네.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대한 지 30년 넘었으니까. 아들로 태어나, 결의에 넘넘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살아며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이다. 이런 노래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모르겠고. 다 불렀을 텐데. 많이 안 불러가지고 모르는 것 같아. 대안의 방패. 이것도 모르겠어. 모르는 게 엄청 많네. 헹구놔야지.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후 외투 입고 투구 쓰면 마음이 새로워.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다는 기억 안 나요. 다음엔 전국 우편번호가 있는데. 이 서울특별시는 지금도 서울특별시 맞죠? 근데 이게 부산 직할시로 돼 있네. 이때는 직할시였나. 지금 광역시지. 이땐 직할시였고, 대구 직할시, 인천 직할시, 광주 직할시.
강원도는 강원도고. 강원도 명주군이라고. 명주군? 명주군이라고 있나? 명주군? 없을 것 같은데. 삼척은 쉴걸 아마. 삼척 쉴 거예요. 삼척 시로 되어 있을 거고. 경기도, 동두천시, 송탄, 수원, 뭐. 광주군으로 되어, 광주도 시로 되어 있을 걸. 남양주도 시 아닌가? 평택은 시로 되었고, 용인도 시고, 이천도 시잖아. 포천도 시잖아. 그럼 이게 경기도엔 시 아닌 게 거의 없네. 그 다음에 이제 표지가 이게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예, 한번 들춰봤습니다. 이상입니다.